오늘 사실상 부산에서는 공식적인 강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왜 6.25의 전쟁 때 이북이 부산까지는 내려오지 못했는지 이제는 조금만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본문에 따르면 부산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지금 부산의 경제가 전말에서 공장이나 본사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힘을 못 쓰고 또 소비도시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부산이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강의를 진짜 부산서 합니다, 또. 내가 이제 공식적인 강의 처음 합니다, 이렇게. 처음 하고. 우리가 부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부산에서 우리가 한 업적이 대단히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나라가 한 업적을 아직 기리지 못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힘이 빠져가 있는데 우리가 한 업적이 어떤 것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자신감이 붙고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는 시대가 곧 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부산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도 못 해놓고 무슨 평가라 하면 이게 평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할 일을 하면서 이제부터 평가를 해줄 것인데 어떤 지역은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지역은 무슨 역할을 했고 이 팔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먼저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놓자면 부산은 인류 고목나무 뿌리 중에서도 최고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인데 이 나무가지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무 몸통으로 파기가 들어오면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 뿌리까지 미쳐 들어오는데 이 뿌리가 전부 다 이게 불에 타갖고 이 씨름을 하면서 이 거진 끝까지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의 기운이 싹 쓸어갖고 태호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리를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래 설명하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다 풀어줍니다. 인류가 소용돌이에 불에 탔다면 이 화기는 분명히 뿌리까지 미치기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의 제일 하부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갖고 왔던 겁니다. 왔는데 뿌리 부분에서는 견뎌내고 여기서 힘을 다시 써가지고 이제부터 회복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복을 해가는 것이 뿌리 밑에 하등부부터 회복이 살살 되어옵니다. 아주 부산이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산이 살기가 참 좋습니다. 서울이 살기 좋다 좋다 하는데 가갖고 진짜 속을 들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산이 지금 아주 개개인의 행편들이 경제적으로 이렇다라고 하지만 살기는 부산만큼 좋은 데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산을 자주 내려오는 게라. 서울에 가 있어도 부산을 자주 내려오는 게라. 부산에 내려오면 참 활기차고 그래도 조금 힘이 들어도 그래도 여기에서는 활기가 차 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금만 발전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것이고 부산은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문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왔는데 우리는 세국정책을 했어요. 세국정책을 하고 모든 것을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지식을 우리가 막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밀어냈던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한 개씩 가져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세국정책을 우리는 하면서 조상들이 이걸 버텨냈던 겁니다. 문물이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내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 문물을 막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번이나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 중국하고 우측에 저 뭐 몽골하고 막 수없이 전쟁을 하면서도 이 뿌리는 누가 차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치고 또 나가고 치고 나가고 회복되고 회복되면 또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인류의 문물이 뿌리로 들어오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들어오면 안 됐던 이유가 우리 민족이 아직 마지막 후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 후예자들까지 생산을 하는데 DNA를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날로그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 데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자들이 다 나오고 그때서부터 이제 인류의 문물을 다 끌어다 연 것이 어디로 들어왔냐?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기운이 다 들어왔다 해요.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이래 부산으로 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 이걸 전부 다 중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갖다 나르는 거죠. 아, 부산에서 대구로 서울로 해가지고 서울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갖다 나르는 겁니다. 이제 부산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엄청나게 살기가 힘들 때 초콜릿 한 박스 받으려고 이게 전부 다 문을 열어놓은 데가 부산입니다. 그 초콜릿 한 박스에다가 좀 지식을 하나 묻혀가 들어와 버리고 납땅밀 한 포 받으면서 지식을 묻혀 들어오고 또 밀가루 한 포 들어오면서 지식을 묻혀 들어오고 바다 하나 들어오면 한 깡통에 지식 하나 묻혀 들어오고 이래갖고 인류의 지식이라고 만들어놓은 씨앗을 전부 다 쓸어다 연 곳이 부산이 그 담당을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막 들어온다. 이것이 막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지식 하나씩 다 거기에다 묻혀가지고 지금 쓸어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분별을 인자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인자한테 바르게 풀어야 됩니다. 물건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착각을 해서는 안 돼. 물건은 방편이고 너희들이 그런 걸 받아 엮고 인류의 걸 끌어다 오게끔 해놓은 것도 대자연이 안 되고 이걸 끌어다 여면서 그 지식이 다 묻어갖고 들어오게끔 한 근본은 지식이 이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렸던 것이지 미워서 먹을 것도 다 없게 해놔놓고 인류는 죽어 우리는 안 줬던 게 아니에요. 인류에 있는 모든 문물을 다 배타하지 말고 전부 다 끌어열 때가 왔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역할을 한 것이 이 부산입니다. 언제까지? 88 올림픽 때까지. 정확하게 2차 대전 후에 36년 동안 이 36년 수가 묘한 겁니다. 일제의 압박을 받아갖고 있던 것도 36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이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 인류의 문물을 싹 받아들이진 것도 36년. 우리의 일생도 36년. 이 36수라는 것은 묘한 겁니다. 이 3차원에 6수가 붙어가 있는 36수는 이 엄청난 이 함수가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 일생이 36년입니다. 성장기를 빼고 36년을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21세까지 성장기 빼고 36년. 이 36년 동안 인류에 있는 수많은 이 지식,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수억 년 동안 만드는 것을 36년 만에 싹 걷어내놓고 어떤 일 벌렸습니까? 이 인류의 운동회를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열었어요. 그게 88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 우리가 일어났던 건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류에서 모든 문물을 다 갖다 여버리기 때문에 인자는 인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 그때서부터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국제적인 대표들이라는 대표는 다 와가지고 여기서 한판 운동회를 벌린 겁니다. 그 전에는 인류가 올림픽이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 올림픽도 전부 다 반쪽아리 올림픽이고 저것끼리 몇 명 모이가 하고 몇 나라밖에 안 했지 170여 개국 이건 거진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모여갖고 올림픽을 벌린 거예요. 운동회를 했어요. 뿌리에다가 모든 이 정보를 다 이어놓고 손을 씻는 운동회를 낸 겁니다. 축하연을 벌리고 그래서 막 내일 또 막 만세 좋다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오망의 불꽃놀이를 하고 오륜기도 그때 새로 만들었지 아마 이 나라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륜기 그게 한 번 또 갈지 않는다라는 오륜기를 88올림픽 때 이 나라에서 새로 만드는 거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빨리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 88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부산이 할 일이 그냥 그진 끝난 겁니다. 하늘의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비행기 문이 다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해갖고 비행기가 전부 다 열려버린 겁니다. 이래갖고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은 정보는 하늘 통해서 옵니다. 그때 하늘에 전부 다 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다의 길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길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침체다 뭐다 하는 거는 하늘로 날라가고 들어가 보니까 서울로 직접 가버리니까 부산으로 걸쳐갖고 오면은 뭐가 복잡할 낀데 서울로 바로 가보는 게 이 사람도 배 타고 안 들어오네 이제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배 타고 안 들어오고 아주 그 저 기운 큰 것들은 그냥 서울로 바로 들어가 보고 부산에는 찌끄레기만 들어오는 게 배 타고 들어오면 찌끄레기들이라 이게 뭐가 그러다 보니까 널찌는 게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경제가 일로 전부 다 썰어 들어오면서 쇠가 빠지기 일만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성장을 못했어요. 지적으로 부산서는 지적으로 성장을 못했습니다. 마인드가 성장치 못했다 이 말이야. 쇠가 빠지기 노동만 했어요. 이 깊이를 알았더라면 노동도 하면서 뭔가 내 갖추어가면서 사람이 성장을 했어야 돼. 내 자신한테 투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갖추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들었더라면 지금 이 변화에는 우리가 스스로 다 공유를 하면서 스스로 같이 성장을 해갖고 이 부산은 절대 어려워질 수가 없었던 데입니다. 한데 어떠한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은 거야. 보고 있으면 맨날 그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저 돌뱅이한테 절하라 그러고 하늘에 매달리라 그러고 맨날 극하고 이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해야 돼. 이런 강의도 많았어야 하고 뭔가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갖고 나갈 수 있는 마인드도 키워주는 공부들을 많이 했어야 하고 이런 법문이고 강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일인지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야. 백성들이 어디를 가도 내가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꼽혀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박사들이 하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든 도인들이 하든 전부 다 자기들이 도인이고 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분들이 백성들이 삶을 지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못 해버렸어 내가 나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면 됩니까?
이 소리는 참담한 소리입니다. 인류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아직 우리는 먹고 살 거를 지금 물어본다라는 것은 동물에서 못 벗어났다 이 말이. 먹고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지금 거듭났어야 사람이 된 자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 하나도 성장치 못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아리킬 것. 내가 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아리킬 것이고 인류의 지도자가 무언지를 아리킬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류를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대자연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절대로 대자연은 너한테 힘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천기고 이것이 공의 기운이에요. 이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민족이라. 앞으로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긍지를 가져야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난 데는 우리가 열심히 부산에서 일을 한 그 힘이 지금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몇 년 더 아니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잘해야 되지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하락한다고 다 되겠습니까만은 생각이라도 그런 걸 일깨워 봐야 되고 조금은 노력을 해야 나도 일을 하는데 힘이 나고 하지 나는 큰 기운을 주고 앞으로 여러분들 살 길을 전부 다 준비해 가는데 일을 하면서 나가는데 당신들은 아이고 뭐 나는 내나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나는 힘을 못 씁니다. 조그만한 그런 생각이라도 해줘야 과거에 보십시오. 우리 기업이 전부 발전하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이때 왜 일어났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비유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은행에 저축도 하고 주식도 했어요. 그때 주식을 하면서 이 기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주식을 하면서 기업이 왜 일어났느냐, 내가 그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를 했으니까 저 회사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었네. 전부 다 국민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 기업이 일날 수밖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식에다 투자를 안 하고 본드치를 했어요. 본드 투자를 했기라. 이게 본드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 이 돈이. 그러니까 기업이 힘을 못 쓰는 기라 다 죽습니다 이게. 왜? 국민들 힘이 글로 안 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몰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본드가 올라갔고 내 돈만 챙길까가 생각뿐이니라. 이 기업이 힘이 못 서는 겁니다. 돈을 꼭 줘서가 아니고 그거로 연결을 해서 기운이 지금 기운을 밀어주고 있었다. 스승님한테 돈 한 개도 안 줘도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될 뜻이면서 선생님이 잘못하면 채찍도 치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아이씨 아이씨 내려오이소 이래. 이 선생님이 하는 일이 떠있고 진짜로 마음에 와닿으면 그 일을 아주 힘있게 몰아붙인다.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박수도 치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 나는 힘이 저절로 나는 기라. 이게 우리 부산분들 부산은 말이야 국제도시로 됩니다. 앞으로 국제도시가 돼. 국제도시가 된다라는 것이
여쪽에 와서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해갖고 국제도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식할 때 생각입니다. 장사꾼일 때. 부산에 오면 뭔가를 배울 것이 있고 여기 오면 무슨 기운을 받을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는 국제도시가 돼야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생산을 해갖고 이 나라에서 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뭔가 여기 오니까 좋고 활기차고 문화도 배워갈 수 있고 뭔가의 그 정법을 배워갈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걸 여기서 세미나도 열어서 가져갈 수 있고 뭔가 여기 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 오면 많이 얻어갈 게 있다라는 이런 것들로 꼽히겠고 그런 관광사업도 관광을 여기 와서 뭐를 보고 물건 사가고 돈을 여기에다가 그 놓고 가라는 관광사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와서 많은 걸 배워가기 바라는 이런 관광사업이 돼야지 그 사람을 돕는 관광사업이 돼야지 도우면 저절로 옵니다. 도울 거리를 앞으로 선생님이 생산을 할 테니까 우리 지식인들하고 생산을 할 테니까 전 국민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친절하게 이런 걸 배우러 오면 처음보다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라도 이끌어 줄 수 있고 뭐 어디 길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처음보다 이 공인들로 변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오지 마라 해도 막 밀고 들어와. 이 어지간히 그 학업자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배운다라는 것은 상급들이 배우러 들어와야 경제도 엄청난 거를 가지고 써면서 저절로 배워갑니다. 근데 저쪽에 뭐 이게 신발도 이상한 거 신고 찔찔 끌고 배삭을 개워 모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여기. 이거 거지 소굴인가 여기 가야 돼. 묘한 건 무조건 오면 좋다네, 오면. 그 관광 사업을 하는데도 세일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기라. 싼 맛에 대한민국에 간다 하면 안 돼. 인자는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을 내가 이게 투자를 해도 거기는 갔다 와야 된다라는 이런 거 국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물길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산이 이제 관광도시가 되더라도 아주 돈을 얼마 벌기 위한 관광도시 말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갖고 관광을 오게끔 이래 만드는 이러한 곳으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달라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생산해 줄 것이고 근기에 맞게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뇌를 갖출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을 해줄 것이고 이러한 우리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제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제를 위하는 사람이 국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백성의 에너지를 내가 쓰는 겁니다. 내를 위하는 게 백성의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되게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전 뭐 이제 찌달리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 앞에 준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 우순간에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주는 일 또 내 앞에 주어진 사람 내 앞에 주어진 이런 환경 이걸 감사히 여기고 이걸 가지고 몇 년만 선생님 믿고 지식인들 일깨워갖고 당신들 삶은 당신들이 지금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일만 열심히 잘하면 넘탓 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건 놔두고 넘탓하지 마. 탓하는 길로 나는 어려워져요. 나무 탓하지 말고 내 앞에 준 것을 지금부터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을 몇 년만 더 하자. 몇 년만. 이해됩니까?